더머스코피 검사상 네. 혈관 확장 및 붉은 반점이 보이는 광선 곽하증이 의심이 되는 병변이 보였어요. 광선 곽하증이라는 거는 자외선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피부 표면을 만져봤을 때 임상적으로 이렇게 사포처럼 좀 까칠까칠한 병변인데 그대로 놔두는 경우에는 피부암인 평평세포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가능합니까? 최근에는 뭐 냉동 치료술이라고 아주 쉬운 방법으로 그 표면만 세포만 얼려서 없애는 방법으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궁금증은 풀리긴 했는데 좀 네. 신경을 쓰셔야 되는 그런 상태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위험 인물은 어떤 피부 상태일지. 예. 이제 두 분 남았는데 이봉주 씨와 신경 씨. 1위에 가까워질수록 피부 손상도가 심해지는 위험한 랭킹. 6위 태연, 5위 문소리. 4위 박휘순, 3위 김보민, 2위 김혜경. 이제 남은 사람은 이봉주와 서인국. 과연 위험한 랭킹 1위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야, 두 분 나오셨어요. 예. 예. 정말 어느 프로에서도 볼 수 없는 조합입니다. 서인국과 이봉주. 정말 두 분 다. 아니, 투샷이 이상하다니까. 두 분 다 의미 있는 1위를 다 하셨다는 거죠. 그럼요. 각자의 분야에서 1위 하신 분이 세계 금메달이시고 또 오디션 프로그램. 오디션 프로그램 이렇게 부흥을 만든 그 장본인이군요. 그럼요. 그럼 이런 분들이 어디 가도 1등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뭘로도. 아, 근데 저는 진짜 불안한 게 그 평소에 전 관리를 진짜 단 한 번도 안 했어요. 태어나서 로션도 어릴 때부터 안 발랐고 특히 겨울엔 잘 트잖아요. 그때도 잘 안 바르고 다니고 요즘사 이제 뭐 메이크업 때문에 이렇게 하지. 지우기는 지우는데 다음 날 또 샵 갈 때는 관리를 안 했네. 아니 뭐 여름에 뭐 껍질 벗기기 놀이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부에 전혀 지금 뭐 신경 그 반면에 또 이봉주 선수는 굉장히 또 관리를 또 하셨거든요. 최근으로 요즘에 최근으로 관리를 해서 지금도 얼굴이 광이 나요. 자, 오늘 피부 건강을 놓고 버리는 위험한 랭킹. 자, 오늘은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씨 대 국민 가수를 꿈꾸는 차세대 스타 서인국 씨의 대결이 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스포츠사를 빛낸 전설의 마라토너 이봉주 씨. 수많은 세계대회에서 우승을 거머쥔 것도 모자라서 2000년 도쿄 마라톤에서 세운 기록은 아직까지도 한국 최고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봉주 씨가 지금까지 달린 거리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구 한 네 바퀴는 되지 않을까요? 지구 네 바퀴를 돌았다고요? 아, 대단하십니다. 자, 그리고 대국민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1위에 뽑히면서 정말 그야말로 1위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서인국 씨를 모셨습니다. 최근에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건강의 아이콘으로 또 떠오르고 있어요. 얼마나 뺐습니까? 제가 한창 많이 쪘을 때랑 지금 비교하면 15kg, 16kg 정도. 복근 있습니까? 지금 복근은 없습니다. 복근이 아예 없습니까, 그럼? 없습니다. 예. 복근 없는 배 한번 공개해주세요. 서인국의 배!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네. 잠깐 조언 좀 볼게요. 조언 좀 볼게요. 안 되겠습니다. 예. 그냥 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에 비해서 피부 손상이 심하신 분이 위험 인물이 되는 위험한 랭킹. 먼저 마라톤 선수였기 때문에 자외선에 많이 노출이 됐지만 지금은 아내가 늘 피부 건강을 챙겨준다는 이봉주 씨냐. 자외선 차단제를 잘 안 바르지만 심지어 로션도 잘 안 바르지만 아직은 젊은 20대 서인국이냐. 지금부터 위험한 랭킹 1위를 공개합니다. 맨날 타고 그리고 껍질 벗겨지고 독에는 진물 나오고 이러는데 마라톤 하려면 2시간 이상씩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과연 누굴까요? 자, 위험한 랭킹 1위는요? 이봉주 씨가 1위에 올랐습니다. 아무래도 아직은 갈 길이 좀 멀지 않나. 이게 정상이죠. 이래야지 얘기가 되는 거고. 진짜 걱정 많이 했었나 보네. 너무 혹시 저 지금 이렇게 걱정 많이 했는데 보니까 경련이 일어났어. 진짜 긴장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본인이 잘한 거예요. 반면에 이봉주 씨는 너무 안타깝네요. 그죠? 사실 내심 우린 이봉주 씨를 좀 응원을 했었거든요. 과연 그 이봉주 씨 피부 상태 지금 어떻습니까? 40세의 이봉주 씨는 피부 나이가 이제 60대 중반으로 오늘 나왔던 출연자 중에서는 광노화가 가장 많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네.